오늘은 영혼과 육체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육신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신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재료는 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모든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 세포수가 근 140억 개가 넘도록 많은 세포들로 우리 육신이 조직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 넣어주셔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생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두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혼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바로 사람은 육신과 영이 합해서 하나의 살아있는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육이 분리가 되면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그냥 영적인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육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육신 가면은 이 껍질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육이라 하면은 내 육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이 육신은 몸뚱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나오는 생각에서 내 몸이 움직이게 되고 또한 활동하게 되고 모든 것 계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껍질, 이 육신, 이것은 실제는 내 속에 있는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에서 움직이고 나를 깊은 데로 인도하는 영의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육신이 움직이고 활동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육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 이것은 한마디로 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욕심. 그리고 내 깊은 영에서 나오는 생각,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육신에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육신을 쫓는 자 육신의 일을 한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왜 죽느냐, 왜 사망이냐, 그것은 사단의 생각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생각은 사단의 생각과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이 사단의 생각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것입니다. 사단의 생각은 뭡니까?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게 되겠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 찬양하듯이 나를 찬양하라. 찬양을 받고자 원하는 것이 이 사단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생각, 이 사단의 생각, 이것은 바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주의자입니다. 이 육신의 욕심들은 거의 다 자기를 위해서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것이 바로 육신입니다. 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항상 마귀의 생각과 같이 죄짓는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이 동물의 생각하고 비슷하다 이 말. 먹고 번식하는 쾌락, 뭐 잠자고 생각하는 것이 거의 육신을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더 기쁘게, 더 잘 치장할까?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 항상 죄짓는 생각이라 말. 도박꾼들은 그 삶이 도박하기 위해서 사는 얼마나 심한지 하면은 먹는 것, 입는 것, 모든 것을 다 절제해가면서 조금 모아가지고 도박하러 간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은 맥다노 집에 가가지고 다 친구들은 빅맥 하나씩 먹는데 자기는 프렌치 프라이 하나만 시키는. 왜 그래 먹느냐? 남은 돈 모아가지고 이번 토요일 날 카지노 가는데 그 서기 때문에 돈 모으기 위해서 그것만 먹는다. 생각이 도박으로 꽉 찼어요. 왜 일을 하는지 그것도 오직 도박하기 위해서 자기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온 생각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그것으로 가득 차버렸어. 딴 생각이 들을 틈이 없어요. 꼭 그것이 죄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겠지만 마귀의 생각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천년만년 살겠다고 그만큼 많이 가지 있어봐야 하나님 말씀한 것이 부자는 눈으로 보는 것밖에 나은 게 뭐 있느냐. 재물이 많으면 입도 많다 했습니다. 자기 혼자 하루에 10개씩 먹는 것도 아니고 재물이 많으면 입도 많은 것. 그렇게 많이 모아가지고 누가 썼는지 자기는 알지 못하고 모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보에 굴복증이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있는 자들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일을 따라갑니다. 얼마나 많은 정치가들, 사업가들 또는 재벌들, 많은 선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다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탈을 쓰고 심지어 크리스찬들까지도 거룩한 채하고 탈을 쓰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면서도 아닌 채하고 예수 장사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욕심이란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육신의 일은 현저하다. 육신의 열매는 어떤 것인가 하면은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술부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리와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하는 것과 방탕하는 것이다. 이 15가지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육신의 열매는 음란과 더러운 것, 호색과 우선 충부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리와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하는 것과 방탕한 것, 이 15가지의 죄악을 범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 육신의 일입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건 전적으로 나쁘다 하는 보다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육신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마치 모든 열매들이 그 껍질이 있을 동안에 안에서 그 생명이 자랍니다. 그래서 껍질이 보호해가지고 그 안에 생명이 다 자라게 되면은 그 껍질은 이제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나와서 이제 심겨주고 이게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 껍질이 계속 사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안에 생명도 말라 죽고 마는 것이죠. 이 육신이 우리가 살아갈 때 구원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데 참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치장하고 이것을 너무 보호하고 입만 붙들고 있으면 내 안에 생명이 내 안에 영이 괴로워서 못 견디다가 내 영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육신을 너무 옹사하고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이런 사람 죽을 때도 내 재물 그 재물 생각으로 가득 찼어. 숨이 넘어갈 때까지도 내 재산 이걸 유언장을 써야 되겠다. 이것을 누구에게 줄지 이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죽는다. 숨을 넘어갈 때까지도 우리는 이렇게 육신의 욕심에 따라가지고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갈 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살아나기 위하여 육신과 분리되어 정말 내 생명이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빨리 제어하는 그런 힘을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을 쫓는 자. 영을 쫓는 자는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 이 사람을 영을 쫓는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바로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그리고 8장 9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계시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바로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로마서 8장 11절에 말한 말씀같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인하여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신 영으로 인하여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죽은 몸이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아까 육신의 생각이 반대되는 하나님 중심 생각이요. 그리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중심. 예수께서 가르사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 온율 법은 이제 강령이다. 바로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생각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뭘 그 앞에 두고 내부터 먹겠다는 생각보다 배고픈 사람이 뭐 누군가 먼저 그것부터 먼저 생각하는 그것부터 생각이 나고 거의 당연한 거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 말. 자기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바보 취급을 당하고 그러나 옳은 일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사람들이요, 언제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그 바른 일을 위해서 살겠다고 각오하고 사는 사람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큰 소리 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유명한 정치가로 그렇게 나가지만은 그 사람들은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지 혼자 잘 살고 지 혼자 지대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을 위해서 책망하며 핍박받고 우리 손가락질 당하고 바보 취급 다른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로 내 사명을 다했다는 그 영의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바로 그들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일은 끝이 없습니다. 하고 하면서도 모자라 가지고 죽을 때도 그것의 일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끝낼까, 어떻게 하면 넘겨줄까, 이 생각을 가득 차지만은 영에 속한 사람들은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내 할 일 다 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칭찬받을 일만 남았다는 그런 위안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그들은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영혼과 육체가 싸우고 있습니다. 영혼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항상 싸우고 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하고자 하는 것을 너희 원하는 것을 못하게 막는다 했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나 똑같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우리 양심이 말하고 있고 누구나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남을 죽이고 그야말로 악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도적들도 자기 아들, 자기 자녀들에게 선한 일을 가르치려고 하지 자기 도적질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항상 선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 인상들입니다. 우리 원하는 것은 선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이와 같이 로마서 7장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원하는 것이 선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낙심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것은 후패하지만은 속은 날로 새롭다. 죽은 자도 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무슨 일 합니까? 성령 냄새를 풍기는 겁니다. 육신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육신의 생각을 가다간 육종에 찬 사람들은 성령 냄새를 풍기고 다르다는 겁니다. 항상 성령 냄새를 풍깁니다. 우리가 글피나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 육신 이것을 벗어버리고 그야말로
내 영이 하고자 하는 일로 나아가기를 항상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이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은 여러 번 나타내고 보여줬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인다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누구든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런 사람들은 멸망하는 것. 예수님 나는 알지 못할 때 죽었는데 그럼 우리 조상들 다 지옥 갔단 말입니까?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연을 보고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해두셨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믿는 자는 구원 얻는다는 확신은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생태계를 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사소하게 작은 장구벌레 같은 것들이 결국은 모기가 되어 날아가는 것 이런 것 다 이 땅에 있는 그 육신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영원한 세계로 가는 같이 그 더러운 물 속에서 허덕이던 그 장구벌레들이 결국은 모기가 되어 하늘 홀로 날듯이 우리도 이와 같은 하늘나라의 세계에 있다는 것 모든 동물이 다 식물들이 다 이와 같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뿔 속에서 자라는 식물들도 보면 거기서 꽃이 아름답게 피고 열매를 맺고 군뱅이가 땅속에서 7년을 꿈틀거리다가 매미가 되어 날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는 것 잠시 받는 흰 땅의 우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욕심, 육신의 생각으로 살 것인가, 영의 생각,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 것인가. 우리는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의 결단을 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3절까지 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육신에 너무 매여서 이 껍질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내 속에 영이 열매맺는데 방해되는 일이 있으면 우리가 단호히 벗어버릴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영혼과 육체의 관계는 이와 같이 내가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 얻었을 때 그때는 육신이 참 귀하고 나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까지도 이 육신이 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육신에 끝까지 사로잡혀 있으면은 결국은 우리는 내 영의 열매 맺는데 심히 지장이 됩니다. 육신과 영혼의 관계를 우리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어떻게 결단을 내려야 될 건지 참으로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않을 뿐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하나님의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살도록
아버지여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